웹 순서 아시는 분 있나요? 웹 순서 뭐지? 서킷 태풍 툰? 저거 넣자. 이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또 부들겨 맞을 수도 있으니까. 50분부터 대기 타자. 일단 왁구에서 기다리면 되겠죠? 50분부터 대기 탈게요. 하자. 이제부터 준비하자. 15분 남았으니까. 허니드롭스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허니드롭스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자, 그럼. Are you shining just for 지금부터 준비할게요, 그러면. See you start. 가자. Never shine so bright. 윤종이랑 성균이랑 오, 야, 여기 잘 만들었다, 토피. 아니, 성균이 안 켰어요, 형님들? 혹시 모르니까 전화 한통 때려볼게. 혹시 모르니까 전화 한통 때려볼게. 전번 있지? F인데, 성균이랑. 균아! 방송 켜고 있어? 방송 안 해, 오늘? 빨리 들어와. 그거 해야지. 중계해야지, 무클래. 무클래 중계요? 아니요, 저 무클래 중계 확정 돼 있는 거예요? 너 고정이야! 아니, 저도 모르게 빨리 켜! 지금 협하고 있어요? 아니, 8시부터야. 빨리 켜, 재빠르게. 키클리하게 만나자. 어, 방송하고 있지. 빨리 들어와. 아니, 막말로 윤종이랑 저는 태태 좀못 봐요. 성균이라도 있어야 돼. 내가 다못 본다고? 뭔 소리야? 나처럼 게임 잘본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어? 뭔 소리세요? 김명훈, B조, 김명훈, 샤이니, 가자. C조. 가자. 와, 없네? 없네. 에덴님 팬클 감사합니다. 와, 그래도 D조가, 예, 너 한도현이랑 첫 경기지? 아, 저, 아니, 저 성균이 형이랑 첫 아, 뭐야. 디스코드 하고 진짜? 있네? 와, 씨, D조가 존나 재밌겠다. 형, 여기 승현이 형 초대해도 돼요? 승현이 형이 왔는데. 같이 하자고. 아니, 이제, 나는 이제, 그거 뭐야. 경기 진행하면 난 빠지고. 네, 일단 초대는 해놓을게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누구 올라가는지 적어드릴게요. 승현이 형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진짜 이거 10인정. 와, 몽군 개패는 거 보셨어? 보셨죠, 여러분들? 예. 네. 와. 근데 봉준이 형. 만약에 올라가도 형안 나오면 안 돼요? 팀을 위해서? 아, 야, 이거 실수하네. 네?
실세거리네 진짜.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이경민만 잡는다는 마인드거든요. 와 이경민은 진짜 이경민한테 지면 존나 열받는데 이경민은 꼭 잡고 싶습니다. 예. 이경민 진짜 이경민은 무조건 이긴다. 아. 아 그래 내 친구. 아 얘는 꼭 이긴다. 얘는 얘는 꼭 이긴다. 아 뭐야 경민이 형 보고 있었네. 얘는 무조건 이긴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야 성균이 방송 켰어. 성균이 켰어. 와 성균이 8시 되면 바로 방송 켜는 것 같아. 이 형 그냥 해설자 마인드네. 아 그러면 오늘 세 명에서 해설 좀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잘해볼게요. 저는 오늘 진짜 농담 안 하고 선수 마인드로 갈게요. 참가자니까. 여보세요? 네. 아니 저 선수로 간다고요. 네. 어,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형님이 진행해주세요. 오피 물어. 아 기다리고 있어. 성균이랑 오면 가야 되니까 이제 너 나가세요. 이제 성균이 나갈 거니까. 네. 형 근데 올라가면 안 돼요? 아이고 나갔어. 오케이. 아니 이거 올라가면 막 올라가면 이거 대참사예요. 알죠? 만약에 올라가면 근데 말해줄게 그럴 일 없어. 너 있죠? 딱 이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지만 네 명 나오잖아요? 근데 밑에 두 명은 올라갈 일이 없어요. 이 둘이 붙지만 위에 두 명이 올라갑니다. 거의 80%의 확률로요. 딱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붙지만 위에 두 명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네요. 잠깐만 여기다 성균이 초대 때릴게요. 아 형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오케이. 네. 들어와라. 성균이 오면 준비하고 바로 8시에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왔어? 여보세요. 아 어서오고 성균이. 반갑습니다. 선이님 1더하기 1은 균이 뱅가 감사합니다. 어 출발이 좋네 균이. 예. 네 형 이거 뭐야 사람 되게 많네요. 여기 JYJ도 있어. 우리 그러니까요, 셋이서 하는 거야. 아이고. 뭐. 아 우리 영화가요 없네 형님. 1더하기 1은 오요미. 아 감사합니다. 마이크 껐다. 한 명은 마이크 껐다 규나. 아니 형 해설 이미 너무 많은 충분한 거 아니에요? 두 명이면 아니 성균이 형 어 형 8시에 키네요. 어? 왜? 해설자 마인드예요 이제 그냥? 아니 해설자 마인드가 아니라 나 이거 불.. 야 나도 모르게 해설이 나도 모르게 섭외돼 있었어. 너 고정.. 아, 저요? 너 고정이야 그냥. 갑자기 오래. 저는 말 많이 안 할게요. 너 고정이야. 뭘 말 많이 안 해. 너가 야 해설해. 성균이가.. 아니 형이 일단 테테는 해야 되니까. 성균이가 게임 보고 우리는 그냥 약간 캐스터 느낌으로 있자. 있죠? 네. 아 근데 뭐 토스전 하면 푸프전 하면 우리가 해설하면 되죠 승현이. 어 맞아. 종족에 맞아요. 종족에 맞게 하면 되죠. 밑에 아니 근데 오늘 게임 뭐 이거 해설해야 될 게임이냐? 네? 아니 오늘 네. 뭐 해설할 거 있냐 이거? 이거 해야죠 어떡해요. 위에 두 개. 아니 이거. 맞지. 사장이 시키는데 어떻게 하겠냐 사장이 시키는데. 오케이. 사장이 저도 시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갑자기 이거 해설해야 돼가지고 갑자기 하려. 맞아. 네. 솔직히 말해서 뭐 해설비 있는 것도 아닌데. 와 정윤종 마인드. 역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아니,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얘도 잔악해 됐어.
재혁이랑...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오져버리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개인 방송을 못하니까 아 그니까 아 해설하느라고 역캠 탐방 못해서 안 좋다? 오케이 인정. 그거 인정이요? 응? 그쵸. 윤종이도 이제 거의 도방 BJ잖아. 아 저 근데 요새 진짜 안 해요. 어? 아니 내가 드라마 보러 갈 때마다 너 있던데 맨날? 어디에요? 그냥 드라마 보러 뭐 호성 갱방 어디만 가면 항상 너 있던데 그냥 매니저들 있던데. 일단 방부터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 일단 태태전 들어와 주세요. 일단 방부터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공주녀 게임 지금 아까부터 계속 봤거든요. 4시부터? 아 4시가 아니라 한 5시부터? 어 약간 좀 졸려요. 아 진짜 아 형 근데 방제 그거 안 떴어요. 뭐예요 방제? 어 왜 방제 뭐예요? 방제 거기 치고 와줘. 승현샵 L2 1 방제 거기다 승현샵 L2 오케이. 치고 와줘. 무독사가 너야? 아 뭐라고요? 무독사가 성균이 너야? 예 무독사가 접니다. 아 뭐야 독사하면 누굽니까? 호랑이도 왔네. 어 사람 많다. 오케이 8시에 오메 시작하겠습니다. 재호 형 저거 뭐야? 오메 저거 뭐야? 저거 찐 맞아요 재호 형? 어? 야 쟤도 미쳤어 그냥 요즘에. 재호 형 요즘에 뭐 이 선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재호 형? 정상이 아니에요. 저 찐은 맞아요? 이 친구도 정상이 아니에요. 맨날 어? 봉준이요? 봉준이? 오케이. 어 그니까 봉준이 형 들어왔잖아요. 봉준이 들어와라. 봉준이 들어와라. 봉준이 안 들어온대요? 선수 마인드로 안 들어온대요? 여러분들? 맞아요? 용가리님 팬카이 감사합니다. 아, 선수 마인드라서 아... 이것도 안 봐? 1경기도 안 봐? 선수 마인드라서? 아 그래? 안 들어온다고? 오케이. 네, 저 이제 게임 보면은 게임 보는 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채팅창 이거 그냥 미리 시작해도 되지 않아요? 아 오케이요. 예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야, 이... 오늘 받은 별풍 18개 실화냐? 아, 나 이거 꺼놔야겠다,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꺼놓을게. 네? 형, 뭐라, 어? 맞아요? 이게 요즘 이래. 네? 승현이 형! 요즘 이래. 싫어해요? 아니, 근데, 그거보단 3개 더 받았어요. 아, 오케이. 8시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시에 기대면 바로 시작해버릴게요. 승현이 형. 어? 근데 그 리셋 어떻게 시켜요? 리셋? 형 맨날 리셋 하잖아. 리셋하는 기능 없을걸? 네? 리셋하는 기능 없을걸? 형 어떻게 해요? 아, 나 할 리도 없는데. 네? 이런 거 들어야겠다, 이따 시작할 때. 어, 뭐야. 어썸이 어서 오시고. 자.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선수분들. 입으로 하라고요? 아, 선수분한테 물어봐야죠.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예.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면 바로 구할게요. 59분이긴 한데 퀵클리하게 1분 퀵클리하게 보고 싶은 분들 많으니까 퀵클리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레즈고! 할리두! 예?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7시 호 대강이 나왔네요. 7시 호 1시가 김성현이고요 7시가 이제 자막 바로 12시에 띄워버렸죠? 근데 이거는 초반부터 열을 낼 필요가 없는 게 최소 45분이기 때문에 어 맞아요. 천천히 보면서 가겠습니다. 원래 해설할 때도 체력을 비축해 놓으면서 해설해야 되거든요.
나 또 해설자 출신이잖아요. 아, 아 맞네. 아 맞다. 윤중이 해설자 출신이잖아. 어. 아 스타2 어땠어 윤종아? 너 스타2 해설했을 때 사람들 반응은 어땠니? 해설에 대한 그냥 뭐 욕만 먹었죠. 어허? 아 왜? 왜 욕 먹었어? 어? 일꾼 빨리 나오는 맵 같다. 아! 맞아요? 아! 어 근데 재호 형이 그걸 놓쳤다고? 분석의 아, 분석의 달인 이재호가 그걸 놓쳤다고? 잠깐만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아 맞네. 근데 맞네 이거 일꾼 빨리 나오네. 아 그래? 어... 아 그럼 다시 해야 다시 만들어야겠네. 아 죄송합니다 알파 맵 바로 빼놨는데. 와 역시 알파고다. 이걸 안다고? 바로 본캐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알아야 돼 원래. 왜 저형이 아무 말이 없지? 아니 나 맵 따로 빼놨는데 본캐시였네. 아 잠깐 어? 아하 이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메이킴 형님. 아 죄송합니다. 아 맵 따로 빼놨거든요? 하필이면 보급맵이었네. 아, 아 이거 참 죄송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왜 따로 아니, 저거 그러면 돼요? 저거 그러면 양쪽 다 빨리 나와요? 어 양쪽 다 빨리 나오는 거야 저거. 아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테라 아 다시 어, 안 근데 될게요. 저거 원래 딱 티나 서플 찍을 때 티 바로 나거든. 근데 아 진짜 야 이거 분석의 달인 재호리가 그걸 몰랐다는 아, 거는 지금 이진호 약간 좀 긴장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뭐 좀 확대 해석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왜 분명히 이거 재호리였으면 바로 갈고리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시가 미네랄 잘 못 캐잖아요. 그래가지고 티가 좀 난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다른 다나 바로 나 해봤어. 알파고는 바로 눈치 까버리네. 티가 그걸. 바로 나 서플 짓자마자 바로 나. 뭐야 얘는 누구야? 얘 아니죠 여러분들. 우미연 얘 아니죠? 나 아니 아니에요. 나가 이 자식아. 바로 갈게요. 자. 준비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어. 바로 진행합니다. 보고요. 예. 할리두, 할리두. 아니, 그 할리두 뭐예요? 뭐예요, 형? 같이 해줘. 네? 아, 뭔데요? 뭔지 알고 뭔지 알아야죠. 아니, ASL 시작할 때 나오는 노래 있잖아. 너네 ASL. 예? 어, 그래요? 다 나왔잖아. ASL 시작할 때. ASL 시작할 때 그게 있었다고요? 어. 뭐야, 내가 본 ASL 다른 ASL이었어? 아, 아니. 너네 다 나왔어. 어디 뭐 아랍 방송으로 봤어요, 혹시? 자 여러분들 1시가 이재호고요 11시가 김성현입니다. 아 할리드를 모르네. 광탈로드 몰라서. 아, 그러니까 그 노래 게임 시작할 때 왜 게임 시작할 때 그 노래 그걸 좀 말도 안 되게 할리드라고 하고 있네 저 형이. 아니 이 시청자 형님들은 다 알고 있어. 아 일단 저도 알고 있네 말하니까. 아, 이제 딱 알겠어요. 다 아십니다. 아 근데 태태전에도 1시가 잘 못 캐나요, 돈? 1시가 조금 못 캐고요. 이게 뭐 좀 약간 테란들은 다 좀 1시 싫어할 거예요. 뭐 저그 같은 경우는 들어온 부스터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잘 캐는데 오, 테란은 그런 게 좀 없어서. 어, 그 성현이 바로 나가버리네요, 김성현. 야, 이거는 자기 다리 쪽에다가 배럭 땡겨 지어서 날려 배럭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센터로 네, 이제 정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서치 뱃더. 서치 뱃더 아니고요. 이건 서치 생더블입니다. 예. 놔두지 마시고요. 오. 확실히 잘하긴 하네. 잠시만요. 재홀이 똑같이 서로 서치 생더블인가요? 오. 오. 야 이거 빌드가 서로 똑같은데 약간 차이점은 재호리가 조금 더 늦게 나왔어요. 어 근데 완전 똑같이 해버리네. 거의 살짝 늦게 나오고. 어 그러게요. 일단 야. 7시 여기 전진 배럭만 보고. 왜냐 가까우니까 7시는 맞죠? 예 그렇고요. 일단 보시면 김성은이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아 근데 빨리 나왔는데. 아 나 해설해 그냥. 정리해. 알았어 미안해. 나는 말 안 할게요. 아니 그 말을 하려다 계속 막혀서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 저도 모르게 말이 너무 막혀서 죄송합니다. 이게 김성현이 9시까지 전진배럭 체크하면서 좀 더 안전한 이제 생더블 했는데 만약에 김성현 ACB는 원서치가 안 됐는데 이재호만 만약 원서치가 됐다. 그럼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 차이가 서로 생더블일 때. 하지만 버드 둘 다 원서치가 됐기 때문에 큰 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SCV 컷 컨트롤 깐츄럴.
제가 말씀드렸죠. 제 홀이 분명히 아까 그 차이점 못 알아내는 거 미네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이거 안 좋은 건가요? 뭐지 이거? 이런 거를 놓칠 선수가 아니거든요. 야 이거 애시비 하나 잡힌 거. 아니 너무 그리고 좋은데요? 두 번째 서플 타이밍 똑같은데 가스가 좀 차이 나요. 한 200. 오! 잡혔다. 아니 이거 애시비 두 마리 잡혔는데 요 이러면 초반부터? 아하. 와. 아하. 별거 아니지만 이게 좀 이게 엄청 신경 쓰이거든요. 저 심리적으로. 아하. 시작부터 김성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너무 말리고 시작하네요, 이러면. 기본부터. 내가 이거 한 150원 손해잖아요. 200원 정도. 뭐지? 네? 어랭 뭐야? 어, PC랙. PC 서버? 아하. 약간 집 렉이 있는데 금방 풀릴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살짝 풀리고. 자, 팩토리 먼저 올라갔고. 아, 이재호. 어, 팩토리가 시작부터... 차이가 나네, 확실히. 그렇죠. 차이도 좀 나고. 이 확실히 한 시간도 못 파는 것 같기도 한 게 사실 정찰 늦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스 찍히고 이러는 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서로 배떠이기 때문에, 아, 서로 땡인 거 확인했기 때문에 3팩 걸쳐 할 거잖아요, 둘 다. 3팩. 아, 그렇죠. 3팩 걸쳐 출발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보죠, 형, 태태. 맞네요. 어? 네? 아, 그래, 윤조가. 네? 너 그래도, 태태 좀 볼 줄 아네. 좀 많이 봤네, 태태. 그 말 안 하려고, 다른 말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요즘 잘 보네. 아니에요. 역시 너 해설자 출신이구나. 형, 저를 너무. 견제하는데 저랑 만나서 그렇죠요. 아 뭘 견제? 아니 뭘 견제를 해? 아니 윤종아. 아니 형 선의의 경쟁하죠. 아니, 형 견제하는 게 아니고 형 원래 해설할 때 이렇게 괜히 그 오버하지 마. 오삼 마리.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어. 미안하다. 잘 싸웠네 이거. 아 이러면 손해 봤죠 손해니까. 야 이거 손해 보긴 했는데 이거 지금 이게 좀. 기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서로 지금 뭐 안 보고 에드온을 먼저 달았는데 3마린이 뛰었다는 거 만약에 제후리가 선벌을 찍고 에드온 달았다면 저 3마린 그냥 깔끔하게 다 먹히는 건데 김성현은 뭐 자신감이죠. 굉장히 지금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3마린 뛰면서 스타포트. 와 여기서 좀 갈리네요. 3팩 스타포트랑 4팩토리. 자 이거는 지금 3팩 이후에 스타워버드로 이거 뭐 레이스 아니면 뭐 드랍시 한다는 건데 제 홀이는 4팩 벌처거든요. 4팩 벌처에서 빠르게 만약에 5팩까지 올라간다면 이거 아머리가 늦기 때문에 아 5팩 토리까지 바로 올라버렸네. 김성현이 그냥 레이스 찍어버리면 이거 뒤통수 칠 수 있겠는데요. 올린다. 근데 5팩 토리인데 벌처는 성현이가 좀 빠르네요 성현이가. 아 그렇죠. 마이너. 오야 마이너 불해버리네요. 자 김성현이 하고 있는 플레이는 가장 또 요즘에 또 자주 쓰는 성현이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일단 선 마이너비 좀 약간 안정적인 빌드예요. 이게 내가 만약에 벌처를 찍으면서 온니 벌처를 때린다. 근데 서로 온니 벌처면은 약간 저글링 싸움하는 것처럼 약간 뽀록 싸움이 뜰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뽀록 싸움을 피하고 좀 약간 운영을 가겠다. 마인을 찍고 탱크를 찍어서 벌처에 이제 안 밀리는 식으로. 근데 이거 아모리가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모리가 아예 안 올라가서 지금 레이스가 벌써 한 마리 나왔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탱크 말씀하세요. 네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저. 아니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제발 말해줘요 형. 아니 제발 말해줘. 이거는 지금 못 민다면 그냥 분위기 자체는 김성현이 근데 잠깐만 투마린. 와 이게 투마린이 풀 피면은 레이스로 하나 이제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하나가 피가 빠져있다 보니. 와 체력 6남기고 살았다. 와 이게 와, 지금 이게 살면 이거 레이스. 근데 앞마당에 지금 들어오는데 앞마당에? 마인 점사만 맞거든요. 마인 점사만 해주면 돼요. 딴 거 없이 풀드 잡아놓고
홀드 진짜? 잡아놓고 마인만 집으면 돼요. 홀드 와, 잡아놓고. 와, 진짜 마인만 딱딱 좁으면, 와,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버리네요. 빌드 자체에서 김석은이 너무 분위기 좋게 갑니다. 와, 이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막아버리네. 네. 앞마당 또 사실상, 요즘에 이런 식으로 또 성현이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상대방의, 또 이제 온리 벌처, 약간 좀, 카운터식으로 이런 플레이도 많이 하는데, 야. 형 어때요? 성현이랑 게임하면 상대 전적 어느 정도예요? 성현이 존나 잘하죠. 요즘에 김성현이 성현이가 원래 이제 태태전 옛날부터 뭐 잘한다는 그런 이제 이미지였지만 사실 그게 이제 영호랑 비교했을 때 태태전이 영호에 미치진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에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요즘에는 비슷하다 뭐 마인드? 영호급처럼 완전 집 태태전도 엄청 잘해줬고 거의 이 친구 태태로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레이스가 SCV 은근 많이 잡은 11킬 했네요. 레이스들이 두 마리가 성균이 형 많이 모았고 근데 형 공준형이랑 팀이던데요? 팀이 그렇지. 아니 그 팀 짜졌어? 팀 짰, 형도 짜지 않았어요? 나 짰지. 너 그럼 나머지 누군데, 너랑? 저랑 봉준이랑 영진이요. 아, 형 왜요? 왜 웃어요? 형 왜 갑자기... 아니 조합이 너무... 왜 갑자기 형? 아니 조합이... 비웃어요?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조합이 너무 의외의 조합이라... 너무 의외인 거 같아요? 뽑을 사람 다 뽑아가서 사람이 없었어? 아니 나는 중간에 갑자기 팀돼갖고 윤종이 팀 진짜 노양심 팀이더라 윤종아. 아 저는 근데 영호가 먼저 올라와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드랍시 한 마리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기다리고 있네. 이거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거 지금 이재호는 시즌 모드업이 안 됐어요. 시즌 모드업이 안 된 상태고 아 센터에서 근데 이재호 병력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에. 나으로 이재호가 아까 벌처 마인을 아껴놨으면 모르겠는데 마인을 근데 마인 대박! 와! 하지만 아니, 이게 이재호가 이득 본 게 아닙니다. 왜 와인지 벌처 드랍시 그쵸? 그 와중에 벌처 드랍시 흔들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9시 커맨드가 지금 내려앉거든요. 멀티차이 납니다. 아 멀티차이 때문에 김성현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 멀티가 성현이는 항상 이렇더라고요. 멀티가 하나씩 완성돼 있어요. 싸워도 약간 이것 때문에 김성현이 너무 태태전 움직임 플레이가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거의 뭐 이제 최종 3급 태태이기 때문에 네? 네? 왜 다들 아니. 와 깔끔하네요 예? 플레이. 잘한다. 제오도 근데 제오도 원래 태태전으로 유명하지 했었는데 이번 게임은 그래요? 좀 밀리네요. 근데 빌드 싸움에서 너무 진 거 아니야 처음에? 이게 뭐 빌드 싸움도 빌드 싸움인데 네. 사실 뭐. 성현이의 그런 또 빌드 뭐 그런 것도 결국에 뭐 실력이니까. SCV 다섯 마리 이거 꺼내온 거는 이거 한번 찌르겠다는 생각 아닌가요 이거? 이거는 자기가 이미 불리한 걸 알아요. 내가 여기서 9시를 저지 못하면 나는 끝이구나. SCV를 동반해서 한번 가려고 하지만 이거 이미 마인 시야에 걸렸고요. 눈치를 치고 있긴 한데 김성현이 벌처 돌아가면서 이걸 막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 근데 여기 병력이 많긴 많거든요, 앞마당에. 근데 벌처도 막혔어요. 정말 이제요! SCV가! 야, 이거 뚫어내나, 이제요! 재호리! 야, 이게 그냥 깔끔하게 뚫려버렸습니다, 이게. 이재호가 이렇게. 재호 형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역시. 자리 잡았고 이 게임 잡으려면 여기 저 앞에 잡고 9시를 띄우고 나는 3시를 돌리고 3시 돌리면서 이거 이제 센터를 잡는 식으로 하면은 또 게임 잡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불리했던 게임 한번 판단 근데 잘 내려가지고 자리를 골리앗 잡았는데? 그쵸 골리앗 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상대 탱크의 화력이 분산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돌렸네요. 탱크가 소모가 안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벌처 돌릴 때 벌처 안 돌렸으면 좀 막힐 사이즈였잖아요. 그렇죠. 벌처가 만약에 안 돌아갔으면 짤막히는 건데 와 그거를 뭐 그 틈을 찔러버렸네. 사실 뭐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 자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자리가 되게 좋고 이게 중요한 게 김성현의 드랍시 플레이는 지금 벌처 하나가 또 마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언덕. 그래도 여기 언덕이라도 사수해야 돼요. 김성현은 이거. 이거는 굉장히 좋다. 치열하네요. 근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쪽은 또 레이스가 또 공중에 잡고 있고 확실히 벌탱 찍는 쪽이 탱골 찍는 쪽보다 조금 기동성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돼요. 와, 경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하나 변수가 이렇게 서로 막 여기저기 난전을 하다가 갑자기 레이스 한번 이제 습격하는 거 그게 좀 포인트거든요. 딱 12시에 레이스 한 5마리 있긴 하는데 근데 좀 눈치 깐 거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재호는 올려야지. 이재호는 지금 플레이가 되게 좋습니다. 상대방 일단은 가두면서 골리앗 숫자가 중요한데 골리앗 숫자 유지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딱 적절하게. 그쵸? 네. 근데 이거 레이스 재호형도 레이스 가는데요? 좋은 판단이에요 이게? 별로 안 좋지 않아요? 레이스는 지금 가면 안 되고 지금 발키리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상대 레이스가 이렇게 많은지 지금 몰랐기 때문에 눈으로 못 보고 있다가 이제 딱 직접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발키리 골리아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해는 좀 보긴 보는데 레이스로 요 정도 피해는 뭐 이렇게 이재호 입장에서 큰 피해는 아니고 결국 어떻게 네 말씀하세요. 김성훈도 근데 정말 그 와중에 요 12시 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12시 가스 멀티 먹고 멀티 이렇게 레이스로 탱크 하나씩 잡아주는 거 지금 최선의 플레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한 군데 뚫어야 되지 않아요? 성현이는? 여기서 한 군데 뚫어야 되는데 지금 뚫는 게 상대 앞마당 쪽으로 좀 바닥을 잡았네요. 아니 근데 이 앞마당에 탱크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재호 선수가? 네 그렇죠. 이게 또 3회도원인데 지금 후회도원이기 때문에 탱크 숫자 차이가 조금씩 이제 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서포터. 아니 이 게임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건 이재호가 제가 봤을 때 3회도원이 너무 또 늦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탱크가 많이 부족해 보여요. 딱 봐도 알파고보다. 네, 그리고 확실히 자원이 김성현이 조금 9시 먼저 먹고 좀 부유하게 시작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자원 때문에 약간 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성현 여기서 드랍십 실어 나르기 판단 너무 좋습니다. 와 여기서 레이스로 시합하고 그렇죠. 이어 지금 드랍을 했는데 탱크 없거든요. 본진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게임 터질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아프거든요. 이거 탱크가 한 대도 없어요. 이제 한 대 올라오는데 피해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거 너무 손에 많이 본다. 여기서 때 지금 이재호 손에 너무 많이 보고 성현이가 진짜 판단이 진짜 빠르다. 이 판을 이렇게 뽑아냈네.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판단이 너무 좋습니다. 또 이재호 애쉽이 다 죽었고 어느새 김성현은 미나랄 멀티까지 먹으면서 지금 인구수 170에 이재호 인구수 115 게임 그냥 세스크입니다. 진짜 판단이 빠르네. 바로 여기 잡아버리네. 되게 빠르네 판단이. 탱크도 다 죽고 근데 이게 이재호 입장에서 정말 불리한 역게임을 딱 뒤집나 했는데 이 12시 쪽으로 오는 병력을 너무 좀 커버를 못했네요. 결과적으로 여기 언덕 쪽에서 이제, 좀 기다렸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결국 뚫리면서
아, 여기 12시 지역만 차수를 했으면 분위기는 괜찮았거든요. 아, 근데 잘한, 둘 다 잘한다고 느껴지는데 완전 불리한 게임 뒤집고 또 불리한 게임 또 뒤집고. 태태전, 요즘 태태전답지 않게 역전 자주 나오면서. 네, 이게 지금 거의 뭐 이제 네, 끝났네요. 게임 자체가 인구수가 뭐 70 차이가 났고. 와, 역시 김성현 진짜 잘하네. 태태전 경기력 너무 좋네요. 하지만 뭐 이재호 첫 경기 너무 이렇게 힘 뺄 필요 없거든요. 지금 다음 세트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미련 가지지 말고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좋겠다. 어차피 올라가잖아요. 아니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게임 저도 최고가 아니거든요. 네, 그쵸? 지지. 아, 재호리 지금 방금 생각났네요. 맞다. 공주님 하고 지금 바로 지지를 쳤네요. 깨닫고.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츠보미, 김봉준이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들 바로 수고하셨고요. 바로 다음 경기도 바로 잡겠습니다.